장기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2차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사업 참여자 폭을 넓히는 대신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어등산 해법이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 2차 공모에 나섰습니다. 사업 규모와 참가 자격은 1차와 같지만 사업 의향서 제출 없이 곧바로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공모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장기 표류하는 어등산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공모 기간을 단축하고 참여자 폭을 넓히려는 고육지책입니다. 바로 사업계획서 공모를 들어간 것은 좀 그 신규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다도 좀 기회를 더 넓혔다는 의미가 있고요. 대신 항목별로 과락지를 도입하는 등 평가 방법을 변경해 사업 수행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일 때는 과락이 없었고 다닐 때는 850씩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 사업 수행 능력을 봐야 되니까 두 개 다 과락을 도입을 한 거죠. 하지만 판매시설 면적 기준이 1차 때와 같아 사업 신청자의 관심을 끌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2차 공모를 서두르는 광주시의 행보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뭐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이 판매시설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의 그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는 어등산 해법이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